풀과 함께 자랐는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요즘 장마가 너무 심해가지고요. 얘는 수확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주 배추가 터졌네요. 터졌어. 아, 숲속에서도 너무 잘 자랐고요. 이 양배추가 생각보다 잘 자라네요. 아우, 너무 예쁘게 자랐습니다. 풀밭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예쁘죠? 수확의 기쁨입니다. 이거는 닭줄 거, 이쁜 거, 이쁜 건 딸 주고, 잘생긴 거, 아들 주고, 벌레 먹고, 구멍 난 건 나 먹고, 5월달에 풀밭 속에 양배추를 심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잘 자랐나요? 양배추가 생각보다 잘 자라고요. 재배하기가 좀 쉽네요. 청벌레, 그 청벌레가 아주 그물을 만들어 놓더니 그래도 다 주고 청벌레를 다 이기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특별히 해준 건 없고요. 청벌레를 그냥 잡아줬는데 얘네들이 너무 이쁘게 잘 자랐고요. 근데 지금 수확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. 장마가 오는 바람에 수확을 안 해가지고 양배추가 이렇게 터졌네요. 양배추가 수확 시기를 놓치니까 이렇게 터졌네요. 이 풀 속에서도 자란 거 보세요. 아주 너무 신통해요. 양배추가 생각보다 재배가 쉽다는 걸 또 배웁니다. 봉이가 봉인을 가져줄 겁니다.